백두산 효도 관광을 원 30명의 노인들에게 안내원이 물어봤답니다. 여기서 따님이 보내주셔서 관광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30명에 28명이 손을 들어요. 두 분이 안 들어서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보내주셔 오셨나요? 그랬더니 두 노인이 대답하기를 사위가 그러더래요. 요즘 그런 말 있어요. 아,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잘난 놈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못난 놈, 빚진 놈의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날 낳은 이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 생명의 통로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평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라는 이 조그마한 고기가요, 산란기 암컷을 알을 낳고 따라면 이 순놈은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이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마치 그것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렁이는 이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이 새끼들은 어미의 알을 살을 파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에 준다는 속담인데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줍니다. 한 부모는 열 자식을 섬기고 거느린데 열 자식 한 부모 모시기 어려웁니다. 아, 우리 어버이 주일날 정말 우리는 다 부모님들의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 아무도 없어요. 또 우리가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기라 하는가 오늘 말씀이 하늘의 사랑의 음성 듣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아,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계명 10계명에서 5계명이 인간의 계명의 첫 계명인데 여섯째가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부모 공경. 살인 간음이 큰일 날 일로 알지만 부모 공경은 내가 지금 형편이 풀리고 마음이 좀 되면 하고 다음에 또 할 때 되면 할 것이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은 인간 윤리 도덕의 기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배움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면 공경이 다 되게 되는데 실제 우리 부모가 전혀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때는 이 사고방식 생각 자체가 도저히 아니고 빗나갔고 의식 자체가 이건 아니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세대 차이도 있지만 삶에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러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내 부모란 것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아를 봅시다. 노아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홀랑 벗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암이 와서 보고 그 모습 보고 가서 입으로 나발나발 다 했어요. 근데 샘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 하치를 안 보려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가지고 딱 덮어드리고 나갔어요. 그걸 노아가 알고 이 둘이는 축복해주고 하면 저주했는데 결국은 함이 지금 아프리카 조상 이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노아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 영적 질서가 부모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사실은 주의 종급이에요. 주의 종의 축복을 받아야 되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삭은 복받은 자인데 아버지의 명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칼로 내려친 그 아브라함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야곱도 보니까 아비의 명을 따라서 밧다나람을 갖고 이렇게 나와요. 부모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잠언 23장에서 25보니까 네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외하지 말라 청종 경외하지 말라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바로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 이거예요. 부모의 그 지혜 부모님의 그 인생의 경험 부모님의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그 잔소리 같지만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귀를 귀담아 듣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늙은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냥 공경하는 겁니다. 존경 없는 사랑 효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 이 공경한다는 말은 이 간이란 뜻인데 간 몸의 해독작용 제일 중요한 이 간이도 되고 또 간은 무겁다. 부모는 무거운 존재다 이겁니다. 그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 우리 어렸을 때마다 부모가 에헴 에헴 에헴의 통이었고 조용히 조용히 부모님 오신다. 이런 시대가 참 좋은 시대죠. 지금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 인생의 삶의 무게에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집집마다 부모를 두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꼭 협조할 일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농사짓는 것. 농사는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햇빛 주고 비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씨를 누군가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또 이 아이 낳는 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녀는 하나님이신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합력해서 창조사역에 생명을 만드셨다. 그 부모님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 경외 공경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할 때 아버지라는 뜻은 뭐냐면 창조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부모가 같이 합작해서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사랑하게 만들고 그 사랑을 통해서 잉태하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게 만들었고 출산하게 했다는 것은 아버지가 만든 것 같아도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욕기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그 배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거 아느냐? 그럼 아버지가 눈, 코, 입 이렇게 다 알아서 만듭니까? 하나님이 작품으로 다 만들어요. 아버지는 그냥 씨를 심을 뿐이지. 그런데 그러면 또 아버지가 씨를 심게끔 해야 또 하나님도 자라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하고
부모하고 이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은 합작품이다. 합작품.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경하고 경외하고 전능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같이 손잡으시고 나라는 존재를 합작품으로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천여기 갖고 같이 합작해서 나를 만드신 그분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잘 가르쳐주고 유산 남겨주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만들었던 거 하나예요. 그분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이 땅에 생명이 없는 무예요. 현재 살고 있는 거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는 마땅히 공경의 대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가 3절 보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 효도한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게 복 준다는 얘기죠. 복.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 공경을 기뻐한다. 기쁜 자에게 당연히 잘되고 장수한다. 여러분요. 하는 것마다 망하고 못된 사람이 장수하면 그것도 천덕꿀이. 근데 하는 일마다 또 잘된 사람이 단명하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된다 해도 금방 또 돌아가시면 쓰겠어요? 오래 살아야지. 이게 두 가지가 맞아야 돼. 잘되고 장수하게 된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은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아이입니다.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냥 아버지 한 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요셉도 참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셉아 예. 저 세겜에 가면 네 형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잘 다녀와라. 그래서 이제 물건도 갖다 주고 안부를 물어보러 갔어요. 근데 세겜에 가니까 목초지기 때문에 양을 끌고 딴 목초지를 옮겨버려서 없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데 물어 도단까지 가다가 거기서 야 저 꿈꾸는 자가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팔려갔지만 사실은 뭐 때문에 도단까지 갑니까? 그 아버지가 그냥 세겜에 갔다 없으면 와버리면 끝나지만 그래도 기운이 아버지의 효도에서 겪고 찾아가지고 가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고난도 왔지만 그것 때문에 애굽가고 결국은 총리끼리 열리게 된 것 그 마음 중심 자체가 효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을 보세요. 네, 그가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있다. 예, 이건 뭡니까? 정말 이 이삭 주서 갖고 시어머니 공경한 그런 차원에서 돈도 없고 뭐 때문에 따라와요. 고생만 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 그 효부, 효성 그것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나이든 어머니를 팝니다 하는 광고가 나왔어요. 아 이거 나이든 어머니를 팔아? 근데 그걸 눈에 딱 띈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는 고아로 자라고 결혼했지만 부모님 모신 것이 그렇게 소원이었답니다. 그래 그래서 아주 불쌍한 노인이 있는가 보구나. 그 노인 사다가 내가 잘 모셔서 그렇다 하고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궁궐 같은 집이에요. 뚱땅 옷 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저는 고아 출신으로 부모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부모님 없어서 내가 부모님 어머니 판단이 얘기 듣고 왔습니다. 내가 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눈이 반가워하면서 아이고 이 젊은이 내 때 꼭 맞는 사람 왔구만. 이제 자녀는 내 자식이요. 이 집도 당신 것이요. 아니 무슨 말이요? 수천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를 구한다면 아마 이 재산 때문에 다 너도 나도 올 것인데 그래서 내가 광고를 어머니를 판다 하면 이 불쌍한 노인 산 사람이라면 그 자식이 내 자식으로 효도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더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가난한 사람이 고아 출신이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 보세요. 나사로가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다 순종해서 받으시더라. 그 목소리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도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치시잖아요. 다 예수님도 순종해서 그대로. 마지막 십자가에 그 달려있은 가운데서 어머니 그 요한에게 또 부탁하잖아요. 다 전부 효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효도를 할 것이냐. 첫째,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효자 효부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궁무총에 됐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에서 늙고 그리고 완전히 깡마른 가운데서 이 애굽에서는 이 목동을 굉장히 천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전혀 숨기지 않고 그리고 바로왕에게 모셔서 축복기도 바뀌고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부모 직업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천직이라고요? 그러면 그 천직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키우고 가르쳐준 그 부모가 더 위대하고 훌륭하지 않아요? 귀하게 얘기하지. 아름답게 얘기하지요. 아이고 참 철아해. 아이고 무식해. 근데 그 가슴 속의 사랑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키웠는데.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부모가 축복의 매개체입니다. 이 야곱이 열두 아들에게 복을 빌으니까 꼭 불량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게 부모를 서로 모시려고 경쟁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요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요셉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그 형들이 무서워요. 보복할까 한데 나중에 내가 당신들을 기르리다 하고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다투고 싸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설령 누가 좀 잘하고 잘못한 거 모르겠습니까만은 부모 마음은 아프거든요. 그래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늙은 부모를 봉양한 것이 효자 효부인데 잘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뭘 원하는가 그리고 얘기하고 들어주고 용돈 드리고 이렇게 잘 깍듯이 섬겨야 돼요. 깍듯이 다 알아요. 내가 지금 귀찮은 존재인가 눈칫밥 먹는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얘기인데요. 오남매를 대학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부모가 할 일 다 했지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몸이 쎄약해지고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아버지가 생각하다가 자식들 며느리를 불러 모았어요. 그 말을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갖고 이자 내다 보니까 7억이 됐다. 내가 죽으면서 이건 남모르게 남모들 일 남기고 빚을 남기고 죽기도 그러고 어쨌거냐 그러니 부탁한데 너희들 조금씩만 좀 갚아주라. 자, 이 종이에다가 한번 액수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줬더니 아주 얼굴만 쳐다보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침묵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렵게 산 셋방 사람에서 힘든 셋째가 종이에다가 5천만 원하고 썼어요. 다른 형제들 마지막에서 천만 원 근데 그 중에 돈 좀 있는 놈은 500만 원 써 500만 원. 몇 달 후에 이제 소집했습니다. 자식들이 뭔 말할까 했더니 내가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 사실 유산 내가 빚 있는 건 아니야. 유산이 조금 남은 거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끼리 요거 때문에 밥 먹을까 하다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 지난번 쓴 거 있지? 다섯 배 갚아주지 마. 왜 5천만 원 쓴 놈은 제일 가난한 2억 5천이고 500만 원 쓴 부자 그 놈은 2,500만 원 받아야 돼. 얼굴이 흑빛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현실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정말로 부모를 아, 내가 장남이니까 그냥 모시는 거지. 아이고 그저 이 정도면 됐지 하는가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지금 모시고 있습니까? 아, 솔직히 예. 부모 받은 사랑 얼마나 많은데 예? 언니가 우리 다 늦거든요. 근데 자식이 다 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그대로 갚아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얼마나 귀한지 저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효도는 못해요. 안 돼. 저는 어떤 게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집에 가고 면 어머니한테 인사하러 가보러 우리 어머니 나 막 찾으러 돌아다녀. 그리고 와서도 바로 어머니와 또 빨리 가야 되는데 바쁘다면 그러네. 아이고 내가 부르자식구나. 그리고 어제도 생각했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자식은 마음에 우러나서 그냥 생각이 나고 자식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효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효자가 안 붙드는 거죠. 저는 자주 한 얘기지만 그냥 우리 어머니 고마운 것이 제가 개척을 때 아무것도 그리고 이제 정말 달방 생활한 가문에서 가건물 하고 있는데 시골에 계시다 오셨어요. 저녁마다 철야가면서 산에 다닌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래 한 번은 이렇게 안 하면 못 먹고 산대? 먹고 살라고 밤새 산에 기도 다닌 줄 알았는가 봐요. 이사로 오셨어요. 그때 세상에 전도사 어머니가 담배를 뽑고 뽑은 핏인데 한 번은 그래요 저한테 너 먹고 살게 하려고 내가 담배 끊어야 쓰겠다 나 먹고 살게 하려고 내가 먹고 살라고 하는 줄 알고 꼭 말을 해도 다 어쩔 보고 싸르기 주워 먹냐? 맞아 그랬어요. 근데 먹고 살게 하려고 담배 끊으시냐 우리 어머니가 나도 안 먹게 돼 신앙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는데 전도사 어머니가 담배 피면 안 되겠거든요. 그거 뭐 믿음이 있어서요. 담배 끊기 어려운데 그 끊으시더라고. 먹고 살게 하려고. 그래서 어머니가 담배 끊으라고 내가 잘 먹고 살아. 이 부모의 마음이 내가 항상 그래. 아, 내가 참 어머니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못하라고. 여러분 조선 기독교 사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원산에 문옥수에 남은 있는데 1927년도입니다. 아 어머니가 술집. 아 어머니가 술집을 하니 어머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아, 근데요 300일 작정하고 울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작정 딱 끝난 날 그 어머니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대 효도는 부모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 생명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는가. 또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이 많이 있죠. 근데요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라 그 말은 믿음의 아들이다. 그 말은 주의 종은 영적 부모로 생각하고 또 주위의 노인들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공경한다고요? 공경한다는 것은 존재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 귀하시고 말끝마다 그래요 어머니 아, 맞아요 그래요 다 뭔 말 하고 싶으면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만하시오. 그리고 어머니 저 뒷방에 TV나 보고 앉아서 이러면 내가 뭘로 사고 싶겠냐고요. 이게 사소한 것도 사실은요 상담을 물어봐야 돼요. 말을 하면 가만히 혼자 외롭게 있는 것처럼 이건 감옥이에요. 어떻게 해요? 궁금하고 물어보면 예 이래요.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못 알아먹어도 또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꼭 깨어나드리기도 하고 아이고 몰라도 돼요. 이러면 얼마나 살 의미가 없어요. 또 건강에도 참 신경 쓰여서 나이 들면 어차피 사방이 아프게 되어 있어요. 빨리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사랑해주고 또 직접 모시지 못한 데는 수시로 안부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또 내가 모실 수만 있다면 서로 좀 모시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부모가 믿지 않으면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에 평상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부모님이요 전도 방법 제일 좋은 방법 한 3일만 딱 금식하셔봐. 그
교회 갈 때까지 나 하나님께 기도하랍니다. 아마 3일 일주일 안에 당 보고 나올 거예요. 어? 부모를 구원시켜야죠. 자, 옛날 속담에 효자는 하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효자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김병이 효자 없다 말이 있어요. 장남들 부모 모시고 있으면요, 부모들도 쉽지 않구나,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소가 잡는 부모는 순간 그래요. 아이고, 작은 아들 작은 며느리가 뭐 갖다 넣어주고 입에 넣어주고 갖다 한번 어쩌다 한 번씩 와서 하는 것 같고 혹 빠져갖고 아이고 저리 가면 좋을 것 같아. 전혀 아니에요. 계속 한번 모시라고 해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효자는 하늘에 내렸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서 하늘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 해도 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란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내가 중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여기고 내 생명의 그 모를 공경하나 복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